여기다 고춧가루 아니면은 간 마늘? 아니면 뭐 다진 아니면 뭐 고추 다진 거나? 근데 지금 집에 그게 없어서. 면 너무 익혔다. 아니다, 딱 좋다 지금. 자, 메밀면이 끝났으면은 이렇게 부어서 찬물에다 헹궈줘. 보이죠? 이 면을 이렇게 찬물에다가 부어줘. 이거 헹궈줘요. 그다음 전분기를 없애. 전분기를 없애. 아, 뜨거. 아, 뜨거, 뜨거. 전분기를 없애요. 아우 뜨거. 이제 전분기를 얘 면 안 끊어져요. 세게 막 치대도 돼. 이렇게 막 치대. 아, 전복이를 없앤다. 이거는 됐다. 뭔가 딱 찰기가 생겼다 하면 이제 물을 끄고 물을 최대한 많이 짜주세요. 최대한. 여기 물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싱거워지니까 최대한 저 소스를 느껴야 될 거 아니야. 이렇게 최대한 물을 털어줘요. 최대한 쭉쭉 짜줘. 쭉 눌러 그냥. 오늘 보여주는 거니까. 그냥 이제 이쁜 그릇에다가 담아. 어우, 양 너무 많다. 내가 너무 욕심부렸다. 자, 그럼 이렇게 면이 있죠. 면이 참 많네. 나 봐봐요. 면이 이렇게 있잖아. 그러면 딱 면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소스를 먹었을 때 아, 소스를 어느 정도 넣어야 맛있겠다가 있잖아. 그럼 이거를 딱 이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냥 적당히 위에 부어줄게. 여기 마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들기름 맛과 많이 달라요. 소스가 남아도 돼. 내 입맛에만 맞으면 돼. 그 짱기 한 네 스푼 정도? 아, 다섯 스푼만 넣자. 이렇게 딱 부어줘. 그다음 예. 일반 국가로 안 돼요. 무조건 김자반이어야 돼. 김자반에도 또 짠 거랑 단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물론 이제 김가루를 곱게 해서 하면 맛있긴 한데 이렇게 올려주면은 끝! 끝이에요 이게.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단 말이야. 김자반이 맛있어. 이 김자반이 단 거랑 짠 게 다 있단 말이야. 깨소금도 들어있고 아니 참 그 통깨도 들어가 있고
그리고 입자도 딱 적당해. 너무 고운 것도 아니고. 그냥 이거를 이제 열심히 잘 비벼서. 여러분 이거 먹으면 진짜 끝장나요. 일반적인 들기름 막수가 아니야. 이거는 너무 맛있어. 노른자가 신의 한 수라고 해야 되나? 맛있겠죠? 여러분 맛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조명이 너무 세서 그래요. 이거 닫아주면 돼. 이렇게. 양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이거 소스 저 이만큼이나 남았어. 소스 많이 남았어. 이렇게 소스 엄청 꽤 남았어요. 이거는 그냥 알아서 드시면 되고. 어우 맛있겠다. 비벼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강추. 너무 강추. 최고예요 진짜. 더 넣으면 돼.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. 꼭 해 드셔보세요. 비율은 이거 꼭꼭 지켜야 돼요. 계란 노른자 하나에 불닭 소스 한 숟갈, 불닭 마요 소스 한 숟갈, 참 소스 두 숟갈, 들기름 네 숟갈. 끝. 내가 다 넣은 건데 이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. 전 솔직히 비빔면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지금. 최고야. 아 너무 맛있다 이거. 요즘 이거밖에 안 만들어 먹어요. 좀 더 꾸덕하게 먹고 싶다. 그냥 꾸덕하면 이제 좀 더 느끼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불닭 마요만 두 숟갈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불닭 소스를 빼고 불닭 마요 두 개. 그러니까 적당. 근데 이게 전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저도 이제 맵찔인데 그렇게 맵지도 않고. 아 이거 진짜 꼭 해 먹어보세요. 진짜 최고예요. 이거는 그리고 불구리보다 만들기가 쉬운 게 물 조절이 필요가 없어. 그냥 메밀면 적당히 잘 삶아서 찬물 헹궈가지고 물기 쫙 딴 다음에 이 소스만 그냥 취향껏 부어주면 그냥 끝. 김가루, 이 김자반 김이랑 김자반 김 없으면 그냥 일반 김도 상관없어요. 그게 크게 막